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잠시 언급했었죠. 와일드 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별표 하나가 있는 것은 모든 파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명령 프롬프트에서 별표만 두드리면 전부를 다 말하는 거죠. 물론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워킹 디렉토리, 그죠? 항상 PWD를 잊으면 안 됩니다. Present Working Directory에 있는 모든 파일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G 다음에 별표를 붙이면 G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 그죠?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는 B로 시작하는 이름과 확장자가 TXT인 모든 파일이 되는 거죠. 이제 모든의 의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되시죠?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 Present Working Directory, 그죠?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창에서 그 작업하고 있는 그 디렉토리 내에서 있는 파일들을 대상으로 선택하고자 할 때 이러한 규칙들이 적용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다음에 물음표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물음표로 쓰는 경우에는 세 개입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다른 세 글자, 어떤 세 글자든 좋은데 어떤 세 글자든 세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총 일곱 글자가 되겠죠. 일곱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파일명을 가진 모든 파일, 그죠? 그것을 검색하는 거고. 자, 이번에는 아주 스퀘어 브라킷이 있죠. 스퀘어 브라킷이 쌓여져 있는 경우에는 선택입니다. 택 1,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A 또는 B 또는 C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백업, 닷, 다음에 0s9 돼 있죠. 0에서부터 9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선택이죠. 택일. 0에서 9까지의 숫자 중 하나, 0에서 9까지의 숫자 중 하나, 0에서 9까지의 숫자 중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숫자, 그렇죠? 세 개의 숫자가 따라오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모든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클론이 이렇게 앞에 붙어 있는 경우 있어요. 이건 이제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apple. 아플이니까 대문자죠, 그죠? 대문자로 시작하는, 그죠? 대문자로 시작하는 지금 밖에 있는 브라켓은 이건 뭐죠? 이거는 택일이라고 했죠. 선택 하나. 대문자 중에 어느 하나, 어느 한 대문자로 시작하고 이어지는 모든 파일명. 그죠? 이거는 뭐예요? 느낌표 붙는 거? 느낌표는 not이에요, not. 아니다, no. 란 말이죠, 그죠? 그럼 not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숫자로 시작하는 파일명을 가진 모든 파일이 되는 거죠. 그죠? 별표부터 있으니까. 그 뒤에는 뭐 글자가 다섯 개가 올 수도 있고, 열 개가 올 수도 있고, 상관이 없어요. 올이니까, 그죠? 그런데, 나시 붙었으니까 숫자가 아닌 알파벳이나 다른 문자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이 되겠죠. 그죠?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모든 파일인데, 끝이에요, 끝. 파일의 끝이. 자, 이번에는 로월이 있죠. 그죠? 로월은 소문자를 말합니다. 소문자 이 앞에 또 클론이 붙어 있죠. 어느 한 소문자죠. 그죠? 그죠? 어느 한 소문자가 됩니다. 그죠? 어느 한 소문자 중에 하나, 택일. 항상 스퀘어 브레이킷은 택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선택 하나. 그죠? 그리고 1, 2, 3. 그리고 또 스퀘어 브레이킷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문자 중에 하나, 그리고 숫자 1, 2, 3 중에 하나, 이 합해서 소문자로 시작하거나 숫자 1, 2, 3 중에 하나로 시작하는, 이 아니죠. 끝나는 모든 파일명이 되는 겁니다.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스퀘어 브래킷은 선택이라고 하는 거, 택 1, 하나만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지금 이 경우에는 apple. 그러니까 대문자 중에서 어느 하나, 그죠? 어느 하나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이라는 의미고, 이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를 봐서 아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하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논리적인 구조, 그러니까 와일드 카드가 사용되는 논리적 구조를 이해해 두시면 다음에 우리가 실제 샘플을 봤을 때 실제 사례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지는 마십시오.